꽤 오랫동안의 재판을 거쳐서 이제 결심 공판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겠죠. 검찰이 기소할 때 그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짓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친위 쿠데타지요.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총칼이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법정에서 포괄적으로 제공됐는데 아직도 검찰의 짧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기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묻지 말고.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세요. 함께 기소된 공범. 지난해 10월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 대표의 발언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것을 도왔다가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이를 두고 누명을 썼다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녹취 일부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에게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또 검찰이 통화 녹취록 중 유리한 부분만 제시해 공소 사실을 왜곡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결심 공판을 마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